다음날은 손님이 올까봐 삼겹살, 삼겹살도 구워먹고 그 다음날은 두루치기도 해먹었는데 그래도 남았어. 뭔가를 밥은 먹어야겠다. 그걸 귀찮을 때 써먹기 좋은 거. 이 대패 삼겹살의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가격이, 가격의 선택폭이 넓고 또 하나는 빨리 조리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익으니까 빨리 조리되고 그쵸, 그러니까 그쵸. 그 장점을 살린 거. 혼자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빨리 해먹어야 될 때 하는 거 하나 가르쳐줄게요. 오, 뭐 이건 좋을 수도 있겠다.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선생님, 그러면 지금 하는 메뉴 이름은 뭐 어떤 거예요? 이거를 뭐 그렇게 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덮밥이에요. 밥에 살짝 볶아갖고 덮밥, 밥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덮밥. 대패 삼겹살 덮밥.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삼겹살 준비하고 그다음에 파. 그 만들었더니 만능 간장 있지? 만능맛 간장 있으니까 그거 쓰면 되겠죠. 만능 간장 매일 쓰네. 만능 간장 빨리 만드시길 바랄게요. 매일 쓰네. 이거 없으면 그냥 간장. 그냥 간장 쓰시면 되고 그냥 간장에다가 맛술 섞어놓고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설탕 조금. 얼마나 빨리 끝날 거냐 하면은 이제 재료를 준비해놓고 나서 바로 볶기 전에 밥을 퍼놓고 준비해야 될 정도로. 밥을요? 자, 아, 진짜? 잠깐만. 떡밥이면 조금 넓은 거에다 해야 돼요. 그렇지. 밥 준비. 뚜껑이 안 되지. 다 다친 거야? 와, 지금 밥솥이. 파는 내가 얘기해줬죠. 이렇게 썰어서 반 갈라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여기 준비 땡긴 거예요? 끝. 끝이에요. 와. 그다음 어떻게 해서 그냥 딴 거 필요 없어요. 잘 봐, 이거 순식간에 끝나니까. 그냥 삼겹살이 익으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죠? 기름이 슬슬 나오겠죠? 그럼 네. 그때 이제 파를 만약에 좋아하면 더 넣고 네. 싫어하면 좀 줄이면 되고 나중에 버섯 있으면 버섯 넣어도 되고 뭐든지 원하는 거 넣으면 돼. 호박이 소박 넣어도 되고. 근데 네, 장담하지만 필요 없어요. 익으면 돼. 아까 그 두루치기 할 때는 그 소스랑 같이 해서 끓였다면 이거는 한번 익히고. 네, 익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대패 삼겹살 특징이 이렇게 익히면 약간 노릇노릇해지면서 기름 나오면서 바삭바삭해지죠. 네네. 그 식감을 즐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바삭하게. 바삭바삭하게 기름이 충분히 나오게. 파든 삼겹살도 약간 이렇게 노릇노릇한 게 나중에 먹을 때 네. 파가 살짝 누는 향도 좋거든. 대패 삼겹살 이렇게 볶는데 만약에 기름이 안 나왔을 경우에 그냥 그대로 그냥 조리하면 돼? 조리해도 되는데 삼겹살은 어쨌든 기름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기름이 더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기름 살짝 넣어, 식용유 살짝 넣어주면 돼. 아, 식용유 넣어줘요? 지금 기름이 나오는 족족 파에서 빨아들이니까. 아, 그렇구나. 선생님, 만약에 볶다가 기름이 반대로 너무 많았을 경우에는 기름이 많으면 좀 이렇게 더 기름 조금 따라내고 아. 자 색감이 여기서 중요한 게 가능하면 조금 더 노릇노릇해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약간 오바 되게 그래야 나중에 덮밥을 만들어서 밥에 올렸을 때 에이, 기가 막혀요. 아, 식감이 훨씬 식감이나 모양이 우리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간장 부었죠 이제. 에헤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을 텐데. 단 거부터 설탕. 아, 설탕. 설탕을 넣어야 연기가 확 돈다고 그랬죠. 숟가락 좀 펴지 마. 정말 이거 볶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간장 넣고 설탕 넣고 그냥 해버리면 그거는. 에이, 굶어야지. 그래서. 아,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 해도 돼. 숟가락으로 설탕을 한 숟갈만. 한 숟갈도 너무 많다고 그러면 적당히. 이거는 각자 취향에 있어서 네. 설탕을 살살 뿌려서 뭐 설탕이 눌러지면서 연기가 나. 봐요. 지금 연기 없었어요, 방금. 아, 이제 아, 바로
코팅이 된대. 육긴 하죠 이거. 육긴 하죠. 예뻐졌어요. 이 상태에서 간을 자기들이 알아서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우리 덮밥이니까 좀 짭짤하게 하나, 둘, 하나, 셋 정도 할까? 딸 수도 있지만 셋. 뭐 아무것도 안 했죠. 설탕 그냥 파놓고 볶다가 설탕 넣고 맛간장만 살짝 갈른 거예요. 윤기 어때? 비주얼이. 아유 색깔이 기가 막히네요 이거는 뭐 그냥. 이거 집에 누구 놀러 왔을 때 딱 해주면. 네. 네. 그 친구 맨날 와요 집에. 자, 이렇게 해서 덮어버리면 올려놓으면 되는데 올려놓는 순간 되게 이뻐지지. 아 맛있겠다. 아름답지 않아요. 네. 저희가 흰색 쌀밥하고 색깔이 대비가 딱 되니까. 아, 너무 좋아요. 파가 이렇게 살짝 누른 것도 살짝. 파도 웬만하면 크게 써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또 요리가 좋다. 시작한 지 한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간단하죠? 자, 먹어볼까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저는 찌개용 맞는 맛간장의 맛을 이미 알아버려서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걸 알지. 나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거 안 만들어 본 사람 모르고. 얘가 빨리 엄청난. 빨리 만들어야 돼요 저거. 이제는 조금 어떠한 맛이 날까라는 약간 상상이 조금 아니, 되는 것 같아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인가요? 네. 애기들도 좋아하겠다. 진짜 애기들도 좋아하겠다. 이거 나중에 이거 먹다 보면 파 많이 넣게 돼. 정말 이거 이 맛은 그냥 입맛 없을 때 그냥 입맛 당기는 맛. 왜 고기를 약간 바삭하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 씹는 식감이다. 예. 식감. 파는 진짜 파는 진짜. 네. 파가 너무 맛있어요. 나는 지금처럼 약간 파를 살짝 태우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아유. 나는 만약에 이거 혼자 해 먹으면 지금보다 파를 한 두 배 정도 더 넣어야겠어. 아유. 그죠.